스마트 호랑이 가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우선은 꿀잠 비트 이제 사용 3탄 고급편 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꿀잠 비트 신 고급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형님들이 꿀잠 비트를 사용하시면 여기 초보 세팅이 있고 고급 세팅이 있죠. 요걸 누르시면 이 홈페이지로 연동이 됩니다. 여기서 읽어보시는 분들은 읽어보셔도 되고, 이제 기본편은 제가 이제 다 이제 영상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급편 남았죠. 우선 추메 버튼 사용법이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추메 버튼 사용법. 보유 중인 상태에서 위와 같이 추가 매수 공간이 없어지고 평단가만 있습니다. 이럴 때 추가 매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형님들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때 추가로 더 사고 싶을 때 추매죠. 그 단어 추가 매수. 내가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 있는데 100만원어치 비트를 샀고 100만원어치를 더 추가로 사고 싶을 때는 보유하고 있어서 위에 평단가라고만 나오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버튼이 없다란 얘기예요. 사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옆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추매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박스권. 그럼 추매 버튼을 누르면 평단가 자리가 추세 매수 가격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각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돈을 더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추세 배트를 누르면 평단가가 사라지고 추세 매수 공간이 다시 생기고 원래대로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꿀잠비트로 매매 중에 이제 추세 기능을 사용해서 매수가 되면 원래 매매가 종료되고 추매 기능을 사용한 매매가 작동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꿀잠비트로 매매 중에 추세 매매 기능을 사용해서 매수되면 원래 매매가 종료, 원래 하고 계셨던 기능, 뭐 매매가 꿀잠비트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다 정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다 정지가 돼서 새로 매매가 판이 새로 깔린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수 있겠습니다. 종류가 되고 추매 기능을 이용한 매매가 작동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권 매매 버튼이 있어요. 위에 보시면 이제 추매는 요거 똑같이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요거 버튼 누르는 순간 형님들이 알고 계시는 매매, 갖고 계시는 홀딩 물량들은 이제 별도로 뒤로 보고 이제 새로 내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고 이 가격에 사고 요 가격에 손절을 보고 요 가격에 익절을 보고 요 가격에 손절을 할 거야 라는 내용인데, 잘 알고 계셔야 될 건 보유 익절 자리하고 손절 자리는요 100% 보유이기 때문에 형님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코인까지 다 팔립니다. 형님들 다 팔려요.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박스권 매매 버튼 사용이 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설명 마지막인데 이제 박스권 매매 버튼인데, 형님들이 이제 차트를 보시면 위아래로 박스권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박스권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우선 이 기능은 어디가도 없는 기능이야. 우리만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되고, 박스권 매매, 매매하는 코인이 박스권으로 예정될 때 박스 상단 하단에 가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집니다. 횟수 상관없어요. 자동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냐, 옵션 박스권 매매를 이제 위에 클릭을 하시면 이게 이제 박스권 이게 바뀌어요. 값이 원래는 추세 매수 뭐 시장가 매도 시장가 매수였던 요 칸이 박스로 바뀝니다. 입력칸이 박스로 바뀌면서 박스 매수 가격, 박스 매도 가격, 시장가 손절 가격으로 세 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딱 바뀌는데, 박스권 매매라는 거는 매매하는 코인이 박스권으로 예상될 때 박스 상단 하단의 가격을 입력할 자동으로 매수 매도되어 수익을 보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단순하죠?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박스 매수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은 자리겠죠. 내가 사고 싶은 박스권이 뭐 요렇게 차트가 만들어진다면, 우선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트레이딩뷰를 한번 켜볼게요.
요렇게 보시면 만약에 이 자리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얘를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 하단 자리가 어딥니까? 8770불, 8770불. 그리고 요 상단 자리가 8870, 8883, 8883이라고 이제 대충 가정했을 때 내가 매수를 8770에 걸어 놓는 겁니다, 형님들. 박스권, 박스 매수를 8770에 걸어 놓고, 박스 매도는 익절이에요. 8883에 걸어 놓는 거야, 상단 라인. 고급 세트는 8883에 걸어 놓고, 이거는 지금, USB인가? 이게 지금 해외 가격 기준이니까, 형님들이 업비트로 하시는 분들은 업비트 가격을 입력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8883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손절은 요 밑에, 살짝 밑에 잡으시면 되겠죠. 뭐, 내가 8720, 뭐, 여기 자리, 8720. 여기 손절을 잡겠다. 그러면 8720, 뭐 이렇게 있으면, 손절은 8720을 넣으시면 돼요. 요렇게 넣어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박스권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 박스 매수 가격이 도달하게 되면 시장가로 매수합니다. 박스 매도 가격, 이건 익절이죠. 박스 매도 가격이 익절이고, 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박스 매도 가격이 도달하게 되면 시장가로 매도됩니다. 시장가 손절 가격, 이건 손절이에요. 박스권, 박스권 하방 돌파시 사용되는 손절로서 박스권 매매가 손절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손절과 동시에 매매가 종료됩니다. 손절이 딱 나가는 순간 이거는 끝나요, 형님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박스권은 끝나는 거, 이제 매매가 끝나는. 근데 손절이 도달하지 않고 매수 매도를 왔다 갔다 하면 무한 반복됩니다. 이걸 형님들 잘 알고 계셔야 될게 뭐냐면, 호가창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너무 익절을 얇게 잡고 형님들이 매매를 하게 되면 재수 없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형님들이 형님 물량을 사고 팔고를 만들면서 수수료랑 계속 손해만 보는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가창의 매물을 확인 어느 정도 하시고, 너무 박스권을 얇게 잡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꼭 형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박스권을 걸었을 때는 중간중간 확인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돼요, 웬만하면. 왜냐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가창이 너무 얇게 되면 내가 내 물량을 먹고 내 물량을 팔고 하면서 혼자 자전거리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내 시드를 갉아먹는 상황도 올수 있다란 얘기예요. 이거는 본인이 잘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보유 중은 다 말씀드렸던 내용, 이미 코인이 보유 중에 또 박스권 매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써놨는데,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박스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보유 중에 박스권 매매를 이용하시면 박스 매도 감지가 먼저 진행된다. 이게 왜냐면 매수보단 매도가 먼저 잡힌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형님들이 시가로 여기서 하단에서 사놓고 박스권을 이제 해볼까?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 가격보다 매도 가격이 먼저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익절이 먼저 진행이 된다는 얘기겠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하지만 보유 중에 박스권 매매를 이용하시면 박스 매매 감시가 먼저 진행된 후 박스 매수 감지가 진행됩니다라고 이제 써져 있네요. 이미 코인을 보유 중에 박스권, 이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얘기입니다. 이미 박스권 진행하기 전에 비트를 먼저, 비트든 뭐 알트든 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얘기고, 매수 금액의 비율, 그리고 비트 손절 라인이 원래 가능한, 뭐 기능과 동일하다, 뭐 매수 금액 비율 그리고 비트 손절 라인은 원래 기능과 동일하다라는 얘기인데, 비트 손절 라인 요 기능 있죠, 요 기능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은 앞에서 다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박스권 매매는 모두 시장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 폭락은 넓게 잡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이 내용은 시장가로 매수가 되기 때문에 호가창이 얇게 되면 내 물량을 내가 받아먹는 최악의 상황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꼭
본인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메모리 있고, 그리고 너무 얇게 잡지 말라는 거예요. 박스권이 뭐 0.0, 0.10,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권을 걸어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돼도 않는 거니까. 박스권 매매하다 보면, 이제 박스권 매매 중 추세 대응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박스권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추세가 나왔을 때 얘기겠죠. 그러면 뭘 해야 돼? 우리는 추세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박스권 매매, 추세 매매 프로그램을 두 개를 딱 켜가지고 서로 다르게 값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박스권 매매보다 상방으로 추세가 나오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추세를 먹지 못하잖아요. 그저 박스권 매매만 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냐? 우선은 이게 위 상단권은 이제 추세 매매, 1년 매매 프로그램이에요. 일반 매매고 밑에 게 박스권 매매입니다. 클릭이 안돼 있고 돼 있고 있는 상황인데 형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원하는 박스권 자리 여기 볼게요. 요 자리에서 만약에 이게 매수 가격입니다. 매수 가격이고 박스권 매수 이게 익절 매도죠. 여기 손절 가격이라고 했을 때요 값을 형님들이 입력해서 박스권을 만들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게 하나가 형성이 됐겠죠. 박스권. 그죠? 그러면 보세요. 요 상단 돌파야. 예를 들어 8883. 요 위에 상단이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추세 매수로 잡아야겠죠. 추세 매수로. 그러면 일반 매매하는 것처럼 요 상단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다 지우고 요 상단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 89000, 뭐 8900불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8900불이 도달하면 어떻게 된다? 박스권이 이 8900불이 도달하면 박스권 자체에서는 익절이 이미 나간 상태입니다. 맞죠? 익절은 어디다 걸어놨겠어요? 아까 어디다 걸어놨어? 8870, 뭐, 요 라인에 제 걸어놨고, 익절이 나가는 순간, 얘가 이, 8900 라인을 터치하는 순간, 박스권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요. 그리고 추세 매수 프로그램 걸어놨던 게, 이게 발동이 됩니다. 발동이 되면서 종료가 된다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 보시는 이렇게 아까 말했던 박스권 매매 설정을 해놓고 매매 시작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추세 매수를 하나 더 걸어놓는 거예요. 프로그램 하나 더 킨다는 얘기죠. 추세 매수 가격을 8900에 걸어놓고 매도는 익절이겠죠. 그러면 뭐 내가 9000불에 익절을 하겠어. 9000불에 익절을 하겠어. 그러면 여기 매도 가격을 9000불 써놓고 시장가 손절 가격 이거는 8900불이니까 만약에 뭐 8800불에 걸겠어. 그러면 여기다 8800불 걸어놓고 시작을 누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파이넥스로 이제 설정을 해뭐 값을 얘기했지만 업비트 기준 가격으로 형님들이 넣으셔야 돼요. 업비트 이 프로그램은 업비트랑 연동이 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 비트파이넥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딱딱 두 개를 딱 켜놓습니다. 그러면 박스권을 잘 놀다가 상단 돌파하는 순간 박스권이 익절이 나가는 순간 박스권 프로그램이 꺼지면서 이제 추세 매매 프로그램이 발동을 하면서 이제 추세 매매로 진행이 돼요. 개꿀이죠. 그렇게 개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새로 켠 매매창에 추세 버튼을 누릅니다. 이거 뭐요 추세 버튼은 잘 알고 계셔야 될게 형님들 이 추세 버튼이랑 평균 추세 버튼이 다릅니다. 요 추매 버튼이죠. 추매 버튼 추매 버튼은 여기서 나오는 박스권에서 나오는 추매 버튼을 꼭 누르셔야 돼요. 누르셔야 얘 박스권이 끝났을 때 끝나고 추세가 나왔을 때 바뀌는 거예요. 박스권이 꺼지면서 이 프로그램이 위에 상단 내가 뭐지? 추세 매수 걸어놨던 이제 추세 매수에 대한 값이 이제 발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박스권이나 두개 같이 켜놓으시는 분들은 추세 매수 버튼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눌러서 사용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설명이 다돼 있죠. 새로 켠 매매창에 추매 버튼을 누릅니다.
이 추매 버튼이 추가 매수 버튼이 아니에요. 추세 매매 버튼이에요, 형님들. 요거는 헷갈리실 분들 있어요. 박스권에서는 추세 매수 버튼이지 추가 매수 버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누른다라는 거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른다는 의미는 다른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을 때 누르는 거는 추매 버튼이고요.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추세 매수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박스권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버튼이기 때문에 일반 매매는 사용하지 않고 형님들이 이제 박스권 하고 돌파 매수 잡으시면 두 개를 같이 연동해서 하실 분들은 필요한 버튼입니다. 그렇게 이제 딱 읽어보시면 되고, 추세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넣고, 뭐, 기능들, 박스권 매매가 종료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 매수 기능이 켜지는 순간, 매수가 되는 순간이죠. 박스권에 돌아가던 요 박스권 매매는 강제 종료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박스권과 추세매를 동시에 이용하게 되면 박스권 매매로 단타 수익과 박스권 이탈의 추세가 나왔을 때 수익을 동시에 볼수 있습니다. 꿀잠비트 최고구만. 펌핑 코인 예측 매수 대응법. 이건 이제 마지막인데, 지금은 이제 알트나 BTC 이제 시총이 좀 낮은 코인들이 펌핑이 많이 안 오는 경향이 있죠. 근데 불장이 오면은 어마어마해요. 돌파 매수인데 지금 꿀잠 비트가 3개까지 켤수 있다라고 형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속으로 3개까지 켜져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3개까지 켜집니다. 3개까지 켜진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코인 3개까지 지정해서 돌파 매수를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뭐 솔프케어나 스톰, 엘프같이 시총같이 낮은 애들이 갑자기 날아가는 경향, 그런 거를 돌파 매수를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펌핑 코인들을 잡아서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개꿀이죠. 본인이 판단되기에 펌핑이 예측되는 코인들은 위와 같이 동시에 추세 매수를 걸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3개에서 4개를 걸어놓고 그 중에 한 개만이라도 걸리면 보유 금액의 100% 시작가로 추격해서 익절합니다. 업비트의 경우 본인 시드의 한 개의 코인에만 예약할 수 있으며 꿀잠비트는 5개를 킬수 있으므로 5개까지 감시가 가능합니다. 상승장에서 대다수의 코인을 위와 같이 펌핑으로 순환 펌핑 대응으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써놨는데, 갑자기 급등하는 코인들을 잡아낼 수, 내가 얘가 좀, 여기서 갑자기 급등할 것 같아 하면, 이제, 일부를 걸어 놓는다는 얘기죠. 그 기능을 저희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 우선은 저희, 이제 꿀잠비트의 장점은, 매도, 손절을, 한 번에 다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업비트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형님들이 잘, 알고 사용하시면 되고, 꼭 매매하면서 형님들이 무조건 필요한 기능만 넣어놨어요. 넣어놨기 때문에 복잡하다. 사용해보시면, 한 하루만 조금 막 건드려보시면, 소량으로 건드려보시면, 금방 숙지됩니다.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고, 그런 프로그램이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게 불장 때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 저는 아직도 기대가 됩니다. 형님들도 이 꿀잠비트 많이 사용들 해주시고요. 매매하는데 꼭 이런 기능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업비트에서 지원을 안 하는 기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똑똑해져야 되기 때문에 형님들도 빨리 숙지하고 불장을 빨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 열심히 만든 프로그램이고, 어디서 받아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트레이더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매매하면서 필요한 기능들만 만들어서 사용하는 기능들만 해가지고 넣어놨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능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화이팅들 하시고 마지막 고급 강좌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화이팅들 하세요.